정관 얘기하셨으니까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다르다. 이거를 이제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발을 정해 벼슬 관을 씁니다. 자, 정관이 있으면 일간을 극한대요. 중요한 건 극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정관이 뭐가 있을까? 뭐 기토의 간목이라고 이렇게 하시죠. 간목이 이렇게 일간을 극하죠. 토하죠. 일간을. 나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나를 극한대요. 나를 극하는 게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한 거예요. 내가 여기 띄워놓을 수 있는 내 마당이에요. 마당 같은 거예요. 내 놀이터예요. 자, 근데 관이라는 건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딱 선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심리적으로 이미 인지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규칙, 룰, 법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죠. 제도, 이게 관이라고요. 뭐 직장 상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윗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거기서 더 확장해서 남은 다 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극하거든요. 아니 지하철 타면 극하잖아요. 서 있는데 옆에 막 밀고 들어오잖아. 극하잖아요 나를 막. 얼마나 짜증나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로 얘기할 때 더 맞고요. 관이라는 건 그런 걸 묶는 거예요. 묶어서 테두리 같은 거예요. 테두리. 내가 어디까지 행동해야 된다. 룰, 규칙. 규정하는 게 관이라고 해요. 다 규정하는 모든 것은 다 관이에요. 나를 극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이 관이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이 관 역할을 하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식상을 발현하기 시작하잖아. 말문이 막 트이죠. 식상으로. 근데 부모님들 그때부터 이제 관으로 딱 치죠. 이제 관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글자예요. 분명히 우리가 제한을 당하고 제동을 걸고 규칙이나 룰이 생겨서 우리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면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싫거든요. 자유를 제한당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우리한테 뭔가를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지만 대신 뭐를 해요? 먹여 살려주고 책임을 져주죠.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운전 이렇게 하다가 흰색 실선이 있어요. 실선이 그러니까 흰색 선이 있어요. 이렇게 차선이 짜증나죠. 아우, 저로 한 번씩 돌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쭉 따라가야 되잖아요. 대신에 어떤 보호를 받아요? 법의 보호를 받죠. 이 규칙만 지키면 나는 이득을 보죠. 자, 가다가 실선이 사라졌어요. 무관이네요. 불안해지죠. 선이 없어지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이 울타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공동체의 룰로, 법으로 엮여서 이렇게 같은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는 이 룰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있어야 안심되고 안정된다고요. 자, 관이 보통 직업으로 쓰입니다. 사주 볼 때 관이 잘 발달했으면 직업이에요, 그게. 근데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직이에요. 업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냥 자리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게 정관이에요. 자, 직장에 있으면 어때요? 안정되죠? 없으면은. 불안정하죠. 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있으면은 자유를 제한하지만은 안정되고요.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어때요? 남자를 볼 때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그래서 직업과 경제력을 봅니다. 그래서 관이 있다는 건요, 보호받고 싶다. 이 사람한테 안정, 이 사람한테 속하고 싶다. 소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수직 관계를 이미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발달한 사람은 배우자를 볼 때 위로 봐요. 물론 여자 사주에 있을 때 남자를 위로 보고요. 남자 사주에 관이 있으면은 여자를 아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존여비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 역학의 이치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더론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수직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들이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정은 발을 정이에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죠.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는 법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진 정관이 여기에 가까울수록 선진국이에요. 체계화되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관의 나라는 아니에요. 정평관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아직은 후진국처럼 되어 있어요. 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좀 더 정의로울걸요? 거기는 경제사범들 진짜 막 수십 년씩 막 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황제 노역하면 풀려나잖아. 아시죠? 이거는 아니라고. 이거는 정관이 아닌 거예요. 죄 지어도 어떻게 더 잘 사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규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정관을 잘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요. 있어서 얻는 이득도 있고요. 그리고 관복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주어진 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취직이 잘 될까? 상대방을 이미 수직으로 인정하고 위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잘 포함된다고요. 근데 식상이 발달하고 관이 없을수록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 정관에 대응한 게 상관이라고요.
그래서 갑목에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이게 정관이거든요. 자, 상관 이렇게 화, 내가 생각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화죠. 그리고 내가 나를 극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죠. 근데 상관이 관을 때리죠. 화극금 하잖아요.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그러면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눈 똑바로. 뭐 어쩌라고 막 이런다고. 자, 부부 싸움이 한 판 붙었어요. 자,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에 정관이 있고 내가 이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아, 얘 이러고 정관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상관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관 경관 하는 거예요, 경관. 테두리 없어도 된다. 그래서 파격적이라고요. 나를 보호해, 내가 오히려 보호해 줄게 이거예요. 여자 남자랑 결혼한다 이러면은 여기는 나를 보호해 주는 테두리를 원한다. 그럼 상관은 테두리를 깨려고 하니까 네가 능력 없으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알겠죠, 대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관이 없고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되겠어요? 요즘에는 잘 될 수 있어요. 왜? 회사들이 수평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은 어쨌든 관이 중요해요. 공동의 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상은 대체적으로 룰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상관은. 식신보다 상관이 더 룰을 깨요. 왜? 외부에 반응하는 거라니까. 식신은 외부에 반응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상관은 외부에 반응이 딱 들어온 순간 바로 깨요, 그거를.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요. 기존의 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영모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사주 볼 때는. 맞잖아요, 상관이 영모지. 기존 뒤집어 엎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상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상관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래 고인물이 썩는다고. 관도 오래 지속이 되면 썩어요. 바꿔야죠. 그러면 새롭게 해야죠. 그래서 식상이 필요한 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